아니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? 진짜 너무 웃기다. 난 들어. 고발은 이미 하셨는데 그러면 더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있나요? 감염권, 예방권에 따라서 집회 민정위원회가 오바하나 모르겠습니다. 안에서 혹시 이 감염 예방 수칙을 좀 위반한 부분으로 보였나요? 지난주보다는 그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이 자체가 금지된 집회를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라 예배잖아요. 그 거리를 뭐 거리 두기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마스크를 안 썼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위험분들로 부딪히고 있었나요? 오늘은 일부 또 어린이도 대청소를 했는데 마스크 안 썼고 공무원들은 왜 2m 안 지켜요? 일반 신도들도 혹시 신호받지 않으셨죠? 고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 경찰 추산 한 1200명이라고 하는데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안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. 위에서는 자꾸 집회 예배는 집회 제외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? 예배도 집회에 포함되어서 예배가 집회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.